당근을 찾아라. 잘 잤다. 또 당근이잖아. 당근이 왜 싫어? 씹으면 딱딱해. 냄새도 이상하고 맛도 없어. 음식은 골고루 먹어야 해. 음식마다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다 다르거든. 음식이 일을 한다고? 그럼 음식마다 중요한 일을 하지. 땅콩이나 호두는 우리 머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우유는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하고 키가 쑥쑥 자라게 해줘. 밥이나 빵은 힘을 만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잘할 수 있게 해주지. 고기나 생선, 달걀은 우리 몸을 만들어주고, 과일이랑 채소는 우리 몸에 들어온 병균이랑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데, 그중에서 당근은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 도와주지. 와, 캐롤이 정말 당근 박사야. 와, 그래도 당근은 싫어. 난 그냥 놀이터 가서 놀아야겠다. 코코몽, 감기 걸렸어? 아니, 난 싱싱마을에서 가장 튼튼한 코코몽님이잖아. 코코몽, 그러지 말고 더 심해지기 전에 당근을 먹어. 그래야 감기도 빨리 낫는다. 감기 아니라니까. 얘들아, 당근 파티를 하는 건 어때? 당근 파티? 당근으로 만든 여러 가지 요리를 먹는 파티 말이야. 아이들이 당근하고 친해질 수 있게. 맛있다. 근데 우리가 당근 안 먹어서 아그리 화났을지도 몰라. 다 캐롯 때문이야. 당근을 안 심으면 아그리도 당근 요리 안 할 텐데. 난 세상에 당근이 모두 없어졌으면 좋겠어. 코코몽, 콧물. 코코몽의 감기 세균이 아이들에게 올맞서 싱싱 에너지가 떨어져야 하는데, 다른 아이한테 옮기기 전에 코코몽의 감기가 나버릴지도 몰라요. 아이들한테 빨리 옮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당근을 모두 없애버려요. 당근을 먹으면 감기가 빨리 나을 거라던데, 코코몽이 먹고 다 나으면 어떡해요? 오호, 세균킹님 좋은 생각인데요. 좋았어. 세균팡팡 세균팡팡 콩팡팡팡 콩팡팡팡 세균팡 세균팡 콩팡팡 콩팡팡. 오늘은 뭘 만들어 오염시킬까? 왜 하필 당근 파티야? 햄스터잖아. 어디가? 이리와. 주인을 찾아서 돌려줘야겠다. 와우, 같이 살면 좋을 텐데. 우와. 우리 지금 당근 나라에 온 거야? 와, 햄스터잖아. 귀엽다. 당근 있음, 당근 있음. 우와. 어디가? 우와.
돌돌이 너 정말 당근을 좋아하는구나. 당근을 먹더니 몸집이 커졌어. 우리가 먹기 싫은 당근을 모두 주면 되겠네. 우와, 그럼 되겠다.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야. 당연하지. 다 모여있나봐. 벌써 다 봤네? 우리가 당근 파티 준비한 거. 할 수 없지 뭐. 우리 다 같이 파티하자. 어머, 콧물 나온다. 너희 감기 걸린 거 아니니? 어, 바닥에 넣어두. 사실은 아까부터 머리가 좀 아파. 아무래도 감기에 걸린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캐로가 왜 안 오지? 얘들아! 캐로야! 큰일 났어! 농장에 햄스터가! 햄스터! 이 녀석들이 감기에 걸리면서 드디어 싱싱 에너지가 뚝 떨어졌다! 자, 곰팡이 공격하라 출발! 네, 세균킹님! 돌돌이잖아. 돌돌이? 어? 아, 그게 이젠 당근을 안 먹어도 되니까 좋지. 세균킹, 당근을 다 없애려고 일부러 햄스터를 보냈구나. 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줬을 뿐이야. 코코몽,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저 채소들도 감기가 났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야. 채소들을 모두 없애라! 우리가 얼마나 정성들여 가꾼 채소들인데! 세균킹, 이 맘대로 되지 않아! 로봇콩, 출동! 돌돌이 공격! 로봇콩 힘내! 마지막 당근 발견! 마지막 당근 발견! 왜 자꾸 나만 쫓아오르더니? 로봇콩! 캐롤을 구해줘! 돌돌이, 로봇콩에게도 감기를 선물해주자. 감기 세균 공격! 겨우 그런 걸로 로봇콩을 이길 순 없어. 로봇콩, 냉기 발사! 로봇콩, 왜 그래? 로봇콩이 감기에 걸렸나 봐. 돌돌이가 당근을 다 먹어버렸잖아. 아그라, 혹시 당근 남은 거 있니? 아니, 아까 당근 케이크에 모두 넣었거든. 아! 아, 그래! 그거야! 제 아무리 로봇콩이라도 감기에 걸리면 어쩔 수 없지! 이때다! 공격! 좋았어! 로봇콩! 로봇콩 정신 차려! 로봇콩, 이거 먹고 힘내! 당근을 먹었으니 당근 냉기 발사!
당근은 진짜 싫어. 빨리 빨리 와. 와 진짜 맛있다. 아그리 말대로 당근은 영양도 많지만 맛도 있구나. 당근 말고도 다 골고루 먹어야 해. 그래야 몸이 튼튼해진다고. 코코몽 좋았어. 가장 큰 당근을 코코몽한테 선물로 줄게. 뭐? 앞으로는 음식에서 당근을 골라내면 안 되겠구나. 우리 친구들도 그러면 안 돼. 보득 보득 손 씻기. 어떻게 하면 싱싱 에너지가 떨어질까? 조용히 좀 해. 어디 갔지? 바다가 그게 뭐야? 왕관 그리고 목걸이 멋지지?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과 파이 냄새. 얘들아 나 어때? 어? 바다가 왜 새 집을 머리에 얹고 다녀? 뭐 새 집이라고? 그래 그것도 아주 큰 독수리네 집. 그렇게 이상해? 와! 바다가 그게 뭐니? 아무 말도 하지 마, 캐려. 소고 파이다. 우와, 맛있겠다. 우리는 왜 앉아?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기로 다 같이 약속했잖아. 어? 내 콩아! 내 콩아! 손 씻기 싫어하는 애들한테 뭘 쓰면 좋을까? 끈끈이 세균을 안 보이게 만들어서 써요. 한번 뿌리면 잘 치워지지도 않고 아주 깨끗하게 씻어야 없어지는 끈끈이 세균. 좋았어! 세균 팡팡 팡! 세균 팡팡 팡! 콩팡팡팡! 세균팡! 세균팡! 콩팡팡! 콩팡팡! 오늘은 뭘 만들어? 오염시킬까? 세균팡팡팡! 세균팡팡! 콩팡팡팡! 콩팡팡팡! 세균팡! 세균팡! 콩팡팡! 콩팡팡! 우당탕탕 더럽혀서 오염시키자! 비누로 뽀득뽀득 손 씻기 전엔 절대 파이 안 줄 거야. 아 맞다. 왜 그걸 생각 못했지? 짜잔. 아그리 주려고 만든 접시 닦는 기계. 깨끗해야. 여기 손을 갖다 대면 저절로 손이 씻길 거야. 우와 진짜 편하겠다. 저건 또 뭐야. 우리 자동손이 필요 없게 됐잖아. 그럼 그냥 가지고 돌아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나한테 방법 있어. 아. 자. 깨끗해가 나가진다. 괜찮아. 이제 어떻게 코코몽? 새로 만들려면 한참 걸릴 텐데. 코코몽 이게 뭐야? 어디?
손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자동손입니다. 정말? 이걸 누가 만들었지? 이런 건 냉장고 나라에서 나밖에 못 만드는데. 혹시 세균킹이 만든 게 아닐까? 세균킹이 만들었으면 어때?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건 좋은 거잖아. 더러운 손을 화살표 방향으로 넣어주세요. 한번 해보자, 코코모. 나보다 못 만들긴 했지만. 우와! 깨끗해졌어! 우와, 진짜 좋다! 손을 올리기만 했는데 깨끗해졌어! 우리 이거 놀이방으로 가지고 가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잖아! 그래! 어디 보자. 좋아! 사과 파이를 새로 구워줄게! 우와! 오염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몸의 평균이 얼마서 싱싱한 아주가 떨어지는 거야. 아니, 왜 손을 씻는 거야? 저렇게 구석구석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 끈끈이 세균이 다 없어지잖아. 끈끈이 세균이 더 잘 퍼지게 하려면 저 비늘 없애야겠어. 어? 사과가 다 떨어졌네. 들어가! 어? 무슨 소리가 났는데? 이게 뭐지? 얘들아, 나온다! 우와, 멋진 안경이네. 이번엔 정말 잘 어울리지 뭐니. 그래, 구세지. 아니, 왕관보다 그게 훨씬 더 잘 어울려. 그렇지, 그렇지. 내 생각에도 그래. 아, 코코멍, 두콩, 세콩, 네콩. 웬 장갑이야? 아, 장갑? 우리 장갑 안 꼈는데. 없어, 장갑. 아, 장갑 끼고 물건찍기 놀이 하는 거야? 웃겨, 웃겨. 코코멍 얼굴에 멍이 들었네. 아, 무슨 소리야. 나도 할래! 나도! 와, 루미 너 할아버지다! 아유, 웃겨, 웃겨! 파자가 왜 그래? 자, 두 번째 사과 파이가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왜 그래, 파자가? 오늘 계속 이상하네! 이상하네! 어머, 새콩아! 네 눈이 빨개! 간지러워. 나도. 난 배가 조금 아픈 것 같아. 열나고 머리도 아파. 몸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그러게, 어떻게 된 거지? 내 사랑스러운 끈끈이 세균들이 임무를 완수했군. 책임 준비. 도대체 뭐가 파랗다는 거야? 어? 맙소사, 이게 뭐야? 우와, 저게 뭐야? 얘들아, 도망쳐! 뭐하긴, 내 사랑스러운 끈끈이 세균들이지. 세균킹 또 이기시구나. 아니야, 아니야. 난 끈끈이 세균을 나눠줬을 뿐이고 그걸 말이 버틀인 건 코코멍 그리고 완도들이지. 뭐? 뭐? 우리가? 우리가 언제 끈끈이 세균을 퍼뜨렸다는 거야? 너희 자동손으로 손 씻었잖아. 자동손에서 끈끈이 세균을 묻혀온 거구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몰랐던 거야. 어떠냐, 코코멍. 반짝반짝 윤이 나게 끈끈이 세균을 더 많이 뿌려주지. 자동손 공개! 로봇콩을 불러야겠어. 나와라, 로봇콩.
곰팡이 폭탄을 쏴라! 핸드팡 네? 감자팡! 이야! 로봇콤! 와! 이게 뭐야? 아 잠깐만 로봇콩에게 줄 과일이나 채소가 필요해. 뭐? 아 저기 화장실 상어 목걸이. 저 지긋지긋한 비누 거품 좀 어떻게 해봐! 세경킹님 너무 무서워요. 이제 흐르는 물에 헹구면 보들보들 소식이 끝! 으하! 날아라 로봇콩! 아로미? 어? 어떻게 하면 이 수박들이 더 빨리 자라는 거니? 글쎄. 과일이나 채소는 햇볕을 좋아하니까 귤해님이 훨씬 더 커져서 햇볕이 아주 세지면 빨리 자라지 않을까? 아니야. 우리가 숨쉬는 공기랑 적당한 물, 그리고 알맞은 햇볕이 있어야 해. 햇볕이 너무 세도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다고. 아. 어머, 눈부셔! 아로미! 누가 또 거울로 장난을 치는 거니? 으아, 눈부셔! 장난 그만하고 와서 잡초나 뽑으라고, 코코몽! 아로미가 다시 거울로 햇빛을 반사할 줄은 몰랐네. 햇볕이 너무 세도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다고. 아로미 쟨 언제나 똑똑한 척이라니까. 햇볕이 너무 세도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햇볕이 아주 세지도록 만들어야겠군. 어떡해요? 바로 그걸 이용하는 거다. 돋보기는 작은 걸 크게 볼 수도 있지만 빛을 모을 수도 있거든. 세균팡팡 세균팡팡 곰팡팡팡 곰팡팡팡 세균팡 세균팡 곰팡팡 곰팡팡 오늘은 뭘 만들어 오염시킬 거야. 세균팡팡팡 세균팡팡 곰팡팡팡 세균팡 우당탕탕 더럽혀서 오염시키자. 이 돋보기로 싱싱마을을 바짝 말려버려. 네, 네 세균킹님.
마그라 더 줘. 이거 더 먹고 더 달라고 하면 안 돼. 왜? 오줌 쌀까 봐 그러지. 내 콩이너 지난번에도 수박 화채 잔뜩 먹고 낮잠 자다가 오줌 이만큼 쌌잖아. 꿈이었구나. 어? 이게 뭐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친구들이 놀릴 텐데. 아이다 콩아,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돼. 걱정 마, 코코몽. 비밀 지켜줄게. 고마워, 내 콩아. 근데 이건 어쩌지? 바깥에 널어놓으면 친구들이 다 볼 텐데. 코코몽한테 좀 미안한데. 아, 좋은 생각 있어. 좋은 생각? 조금 마른 것 같아? 아까보다 많이 마른 것 같아. 바다가 어디에 뒀어? 2층에 있어. 부채. 더워. 아론이 여기 부채. 고마워, 코코모. 얘들아, 이거 우리가 주워왔어. 잠깐! 안 돼! 보면 안 된다고! 어라, 다 말랐네. 근데 왜 그게 밖에 있어? 2층에 널어놨는데 바람이 날아갔나 봐. 이상하네. 이렇게 빨리 마를 리가 없는데. 근데 오늘 너무 덥지 않니? 맞아! 아까부터 갑자기 더워졌어. 밖은 여기보다 더 덥다고! 이렇게 더운 날에는 화채를 먹어야 해. 나도. 이대로 두면 해지기 전에 채소들이 모두 말라 죽지 보니. 왜 이렇게 더운지. 뜨거워. 어? 저게 뭐지?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그동안 왜 생각을 못했지? 자, 선택다! 지금 됐네! 더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 이상해. 갑자기 이렇게 더워질 리가 없는데. 아그리는 왜 안 오는 거야? 화채, 화채! 어? 아그리다! 코코몽! 누가 저렇게 커다란 돋보기를 만들었을까? 코코몽, 저거 네가 만든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래, 코코몽은 나랑 낮잠 자고 있었어. 그럼 저건 도대체 누가 만든 거지? 코코몽이 만든 게 아니라면... 세균킹! 그래! 햇볕을 뜨겁게 해서 세균킹이 농장의 채소를 없애려고 한 짓일 거야!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어서 가서 채소밭에 불 주자! 그래! 이미 늦었지! 싱싱마을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질 테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천만에! 떠나는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세균킹 너야. 로봇콩 출동! 저 하늘까지 어떻게 갈 건데? 이건 몰랐을걸? 로봇콩! 어서 그걸
이것을 태워버려!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어. 공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맞아, 콧구멍. 나는 수박파채를 다시는 못 먹는 줄 알았지 뭐니. 아하, 식물이 잘 자라려면 적당한 햇볕과 물, 공기가 필요한 거구나. 친구들도 잘 알았지?